7살 아들이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애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. 교도소 있다고. 그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. 아빠가 엄마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오는데. 아이고. 아이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. 2016년 결혼식을 올린 유나 씨. 남편의 폭력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돼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. 욕은 기분으로 하고 X가 나는 기분이에요. 제 이름이 X애 옆에서. 그리고는 아침에 밥을 안 차려준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빨리 차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이 화가 나 있는 상태면 때렸어요. 저는 맞은 사람 독립처럼 막 때리고. 친정에서도 예외 없이 굴었다고 합니다. 치가 찔려서 나 그거 잊을 수 없어요. 근데 승질을 해요. 그것도 욕을 해요, 욕을. 그래서 우리 없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? 그 생각이 딱 듭니다. 그래서 때리고 놓고도 내인들 아마 뺏뺏어 울면서 잘못했다고 박수까지 썼어요.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용서를 빌고 각서를 쓰는 일도 반복됐습니다. 각서를 뭐 저렇게. 하지만 남편 정 씨는 아내를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2021년 6월에 저녁 늦게 대화를 하는 도중 기분 나빴는지 테이블에 물병을 집어 던지면서 저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어요. 끌고 가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. 아유, 이게 무슨 짓이에요? 때리고 나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고 저한테 달려와서 안았어요. 아들이랑 서로 울면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. 집을 나온 유나 씨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. 그런데 접근금지 임시조치 해제 이틀 뒤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. 응, 못하겠다고 찾아왔어요. 갑자기 저한테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. 틈이 멀어서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왔는데 주먹으로 머리를 막 때리고 그 정도는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왔어요.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는 경찰서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이제 또 입원을 하게 됐어요. 아니 전에도 칼로 위협한 적이 있었네요. 그러게요. 갈수록 폭행이 심해져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유나 씨. 시댁에 하소연도 해봤다는데요. 그 부모가 너희 둘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네요. 얼굴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 폭행 이렇게 당했다. 저는 못 산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혼자 와서 참고 살래 다 이렇게 산대요.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었습니다. 남편을 폭행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폭행 상해 때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저렇게 따라온 거예요. 근데 따라올 때도 A4용지 하나, 지장 찍는 거 하나, 볼펜 하나 챙기고 계속 쫓아온 거예요.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으면 다 필요 없고 뭐 위자료고 필요 없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러면은 그 합의서를 적어줄 테니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. 그렇게 악몽 같던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. 상해죄 없던 걸로 하고 위자료 재산 불로 청구하지 않네요. 양육권도 가져가고 남편 유리한 대로 다 했네요.